바르게 모르면 뭐를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안단 말이야. 응?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알아. 무엇 때문에 그런 법은 없어. 네 마음에서 오는 거야. 내가 식을 가지고 있기를 누구한테 뭐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 상식을 가지고 있기를 산에 저리 길을 내니까 막 산의 기운을 다 끊는다 이러거든. 네가 뭘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거라. 그러면 이 산에는 기운이 없어. 저 길을 내는 바람에 기운이 없다 하거든. 일만을 갖다 차를 끌고 막 쭉으로 저쪽으로 갔다가 막 한 2, 3일 끌고 다니다가 와갖고 눈을 딱 가리나 놓고 요 딱 이래 돌고 와나 놓고 여기 어딘지 몰라 지가. 아랫게 그래서 막 여기 귀가 다 빠졌다 여기 하나도 안 느끼진다 이캔 자리 됐고 그 자리 세워 놔놓고는 탁 내려가 여는 기운이 어떻습니까? 하, 여는 기운이 아주 좋은데 네 눈이 문제인데 네 눈이 내 눈을 뜨고 보는 거 네 생각 때문에 생각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는 나빠. 근데 내가 여기를 좋게 본 것 같으면 까무나 뜨나 좋단 말이야.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은 착오를 일으키는가.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눈을 뽑아뿐다 소리가 나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 거야. 응? 내 눈이 없으면 흔들림이 없을 것인데 이 눈 때문에 흔들린다고 수행자의 골수파들이 지 눈 뽑으려고 네.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해뿌린다든지 그러니까 참 눈을 멀게까지 하면서 수행을 하신 분이다 이까인데 대자인이 준 눈을 그냥 두고 잘 써야지 그걸 네 눈을 빼놔놓고 어떤 수행이 되겠지 하나라도 다치게 하면 얻은 부위를 못 쓰면 그만한 일을 할 수가 없어. 사람은 오행이 발라야 하고 있을 게 다 있어야 하고 그래야 자기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게라.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만큼 무섭다 이 말이야. 생각 마인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따라갖고 내가 어려움도 있고 없음이지. 이게 저 여기 공기 좋으니까 참 살기 좋다 이러면은 공기 빼고 다른 거는 사람이 공기 좋은 것만은 살 수가 없어. 이 공기 좋은 거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인 거란 말이야. 기본적인 거. 근데 우리가 공기 아닌 어떠한 기운이 있느냐면 천기가 있고 지기가 있고 이것은 스스로 이루어낸 이 공기를 이루어낸 것이지만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살겠구만 데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떠한 기운을 먹어야 되냐? 어떠한 기운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사냐? 사람의 에너지를 교환을 해야 돼. 사람의 에너지를 교환해야 된다. 사람한테 있는 에너지는 천기 지기도 아니고 천기 지기가 우리 인간한테 들어와 갖고 변형을 시킨 5차원의 에너지 안에서 나오는 에너지야 여기. 응? 이건 3차원 에너지가 아니다니까. 우리가 조금 깊게 풀어 나가자면 이제 이런 게 나와 이제. 그럼 사람한테 나오는 에너지는 3차원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5차원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이 대자에는 3차원의 에너지, 이 지금 지구에서는 3차원의 에너지를 우리가 스스로 있는 에너지가 쓰는데 이 3차원 안에는 천지 기운이 만들어내서 전부 다 이 에너지를 복합적으로 우리가 쓴단 말이야. 그런데 살아있는 이 사람한테 나오는 에너지는 3차원의 기운이 아니고 5차원의 에너지다. 요것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너는 동물과 같이 살 것이다. 동물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개, 돼지도 천지 기운을 먹고 삽니다. 저 벌레도 천지 기운을 먹고 살아. 다 천지 기운으로 사는 게야. 근데 사람은 천지 기운으로만은 못 살아. 천지 기운만 가지고 살면은 네 업이 소멸이 안 돼. 사람과 사람의 기운을 교류해야만 네 업이 소멸된다는 사실이거든. 그래서 사람한테 나오는 에너지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거를 앞으로는 우리가 알 때가 됐어 이제. 이게 이제 5차원의 기운.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천부경 공부에 이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묻어 있어. 차원수를 공부를 할 때 인간이 몇 차원이라 그랬어요? 5, 7과 1은 묘련, 그죠? 5, 7과 1은 묘련하여, 그죠? 5라는 게 인극장에 있습니다. 이 5차원이 인간의 차원이야. 3차원이 인간의 차원이 아니고, 천지인, 3기가 합해진 게 3차원이고, 여기서 우리 마음 에너지가 생성돼가지고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육신 안에. 요거 마음 에너지하고 복합한 수가 5차원이에요. 마음 에너지는 천지 기운의 복합 산물이야, 요게. 여기서 이게 나오는데, 천지인의 기운이 독칭을 하면서 거기에서 파생돼 나오는 이 두 차원의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여기 나와가지고 마음의 에너지를 생성시킨 거라. 그래서 요 두 차원의 차원이 복합돼가지고 5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 7과 1은 묘련하다고 거기에다가 천붕에다가 쓰는 거예요. 인간은 5차원이다. 그래서 이 5차원을 우리는 어떻게 교류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너한테 내가 덕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게 뭐냐. 네 입으로 나오는 말. 이 말 한마디가 너를 득되게 할 수 있고 이 말 한마디가 나를 득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한테는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갖고 너를 해할 수도 있고 너를 살릴 수도 있는 게 말이에요. 새치혀가 그만큼 무섭다 이 말이에요. 특히 여자들 말. 이것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여자들은 힘을 주기보다는 이 감수성을 주고 기운을 뭐든지 받을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빨라. 감도 빠르고 느낌도 빠르고 뭐든지 이렇게 아주 읽는 게 빨라. 빠른 걸 가지고 내가 빠르니까 이거를 가지고 아는 게 많겠죠. 많은 걸 가지고 상대한테 이거를 갖다 드리다 된단 말이야. 갖다 드리다 되는데 요 상대가 이해를 못하게끔 갖다 드리다 되면 어떻게 되냐. 상대를 탁한 기운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이야. 상대한테 탁한 기운을 내가 만드는 것이 내가 만드느냐 네가 만드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여자들이 뱉는 이 한마디가 남자를 상하게 합니다. 이해 안 될 소리를 하면 남자가 상해. 말을 하려면 이해가 되도록 해야 하고. 응? 안 그러면 말을 하지를 말고 이거를 내가 상쾌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다고 해서 전부 다 짓거리면 되는가. 내가 아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쓰는 것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는 거는 대자연이 니를 알게 해줬으니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쓰는 거는 내가 쓰는 거야. 디자인이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바르게 쓰면 내가 득됨을 살 것이고, 틀리게 쓰면 내가 화를 입을 것이라. 아는 거를 잘못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해 안 되게끔 내가 그걸 이 저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무언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벌써 감으로 보니까 아닌기라.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거 하지 마라 그래. 남편은 하려고 설계를 다 해놨는데 하지 마라 하니까. 왜 하지 마라는데? 좌우지간 하지 마라고 막. 그거 안 된다고 막 하지 마라 이거. 내가 설계해놓은 데는 무조건 대기대가 있는데 하지 마라 한단 말이야. 하지 마라 하는 사람의 말이 맞습니다. 원래가 맞는데 남편은 이해가 안 돼. 그래 가갖고 일을 하게 되고 이거는 잘못되게 되고 이거는 정확하게 전에 하지 마라 안 갔더라 내가. 정확하게 나오는 소리거든 이게. 하지 마라고 하려면 이해되게끔 하지 마라고 해야 이게 안 해져. 이해되면 안 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해되고도 하는 인간은 없어. 안 해야 된다라는 이해를 시키면 정확하게 안 해. 한데 막 우리 남편은 고집이 세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됩니다. 이 가거든. 그게 고집이 센 게 아니고 이해를 시키줘야 하나지. 예. 내 생각은 맞는데 그걸 맞다는 걸 이거를 갖다가 아니도록 이해를 시키주면 될 건데 그걸 못 시키준다는 얘기.